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페이지 296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봅니다. 오늘 이제 저당권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계약보로 들어가겠네요. 자, 1번입니다. 저당권의 성립이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즉, 가치변형물을. 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일반 채권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저당권자의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하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네요. 일괄 경매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이런 문제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때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2번도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인데, 이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 일단,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어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는데, 조심할 것은 그 등기를 유용하더라도 소급하진 않고,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에 의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전 등기에 받아도 그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예요. 5번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이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채권이 소멸됐다면 저당권도 소멸돼야 되니까 저당권 등기는 무효고요. 우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기반으로 이전 등기 받아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이전 등기를 이루어진 그 저당권 효력이 없다, 등기가 무효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 4번과 5번 좀 비교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인데, 자,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죠. 그러면, 1번, 원본, 2번, 이약금, 3번, 실행비용, 5번, 지연배상금 담보가 되죠.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절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담보가 안 돼요. 그죠? 답은 4번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저당 목적물이 하자가 있든 없든 저당권자가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아예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4번이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채권과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X죠.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X입니다. 왜요?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죠. 4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압류 후에 과실,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익이 미치겠지만 압류 전에 과실,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익이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5번, 자 제3취득자는 필요비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인데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의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과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구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정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에서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변제는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이 되므로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4번이네요. 자, 우리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그 저당권을 소멸해요.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을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다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 상태니까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자, 8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증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경우죠. 기억.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부합됐네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네요.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이거죠.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토지사용권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디귿번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이 미치겠죠. 따라서 디귿번 구분건물과 전유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설정되기 전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전유분의 소유자 취득한 전유분과 일체가 되는 대지사용권 저당권이 미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9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자,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기억리유는 저당권이 미치는 거죠. 이것은 아니죠. 왜요?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압류를 해야 과실수취권. 따라서 압류 이전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이 미치지 않을 테니까 기억리유에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인도 또는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1번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설명 옳은 것이죠. 자,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되잖아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저당권자가 압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도 후에 압류가 됐다면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이네. 자,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강제 수용을 당했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으니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는데 매매가 됐다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됩니다. 매매입니다. 합의 의한 취득이죠. 매매. 따라서 협의 취득되더라도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4번 뭐죠? 4번입니다. 왜요? 일부가 멸실돼서 됐을 경우 그 가채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된 거죠. 답은 뭐죠? 4번. 자, 12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재담 취득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니은번은 뭐죠? X입니다. 왜요? 재담 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뭐죠? X인데 주의하실 것은 기읍번이네.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나 용익물권 등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거든요. 특징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그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돈을 갚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언제나 항상 따질 필요 없이 소멸되는 경우라면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 1번 제3취득자 경락인 매수인이 될 수가 있고요. 1번 제3취득자가 누구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고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니까 1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에요. 13번입니다.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여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분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점이 옳은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갑이 1순위 저당권, 그죠? 그 다음에 2순위로서 을이 전세권, 3순위 병으로서 뭐죠?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저당권 소멸하고 병저당권 소멸하죠. 또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소멸력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거든요. 얘보다 늦어요. 따라서 을전세권도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갑을병은 소멸하죠. 다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3번. 병의 경매 신청 무가 X건물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가 답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화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이죠. 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므로 기억은 X가 되고요. 니은문 X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요. 디귿번 마찬가지죠.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으니까 저당권 설정 시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된 시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제3취득자죠. 제3취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리을번도 X가 되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유병은 X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이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토지 저당권자인 을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겠지만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 없는 거고요.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혼동이죠.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요 지상권은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동이죠.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다면, 요 지상권은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물론, 저당권도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4번 보시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따라서 지상권도 소멸되지 않고 저당권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 토지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의 Y 아니 두 번이나 나왔네요.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 토지 을이 위에 을이 건물을 Y 건물이 존재한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됐고, 저당권 설정된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 지상권을 취득하고 Y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따라서 이것도 저당권 설정된 을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일괄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 디귿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 X의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X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유 갑과 병은 X의 건축물 Y를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요 지상권 여기가 담보지상권이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한 거니까 건물을 신축한 병은 채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조심하십시오.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채무자인 갑에게 있는 것이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지만 담보물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Y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 미만으로 하락했다면 손해가 있는 거죠? 이런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죠. 자, 20번부터 이제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시죠. 근데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거든요. 따라서 이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를 신청했대. 그럼 이 사람보다 선순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 시 채권의 확정됨으로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므로 2번이 X가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있어요. 흔해요. 이게 뭐예요? 대출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먼저 대출을 인수받으면, 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채무자를 변경하잖아요. 그죠? 대출 끼고 아파트 사면. 따라서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흔하고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인 거죠. 23번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므로 2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가 답이 되겠네. 자, 24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도 물론 담보가 되고요. 또 지연배상금도 1년분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가 되고 채권 최고액에서 빠지는 것은 뭐예요? 경매비용, 실행비용만 빠지는 거죠. 따라서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는 담보대리죠. 담보될 채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공동 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다만 문제를 보다시피 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민법 문제, 민사특별법까지 다 푸시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푸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인데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 X토지의 Y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1순위로 공동근저당이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X와 Y의 공동 근저당이 설정됐죠.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채권 채굴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만약에 이시 배당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에서 8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요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굴액이 공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X에서 8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면 Y에서는 1억 2천에서 8천을 뺀 4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 이시 배당을 하면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굴액이 감액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그 갑은 병이 신청한 엑소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았어요.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고 갑의 채권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경매 신청한 시 5천만 원인 경우 Y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잔액인 4천만 원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26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가 하나여 피담보 채권의 5천만 원의 일본 공동 저당권을 정은 X토지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문은 Y토지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 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토지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의 채권 채굴액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시 배당을 해서 공동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 행사하게 되고, 물론, 자신의 채권 채굴액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27번이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의 Y 건물의 1번 공동저당을 취득하고, 이거 아까 풀었던 거죠, 그죠? 풀었던 것이 답은 뭐죠? 4번 1억 원이죠. 아까 풀었던 문제니까 또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권법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계약법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